SPA 브랜드는 가격은 정말 착한데 퀄리티는 그냥 딱 가격값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가끔씩 SPA 브랜드에서도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짜잔! 그런 아이템들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가로수길에 있는 SPA 브랜드들을 털어서 왔고요. 저도 정말 잘 쓸 것 같은 다섯 가지 아이템들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로수길 입구에 있는 유니클로를 다녀왔는데요. 유니클로는 특히 팬츠 맛집으로 유명하죠. 트렌드에서 막 벗어난 핏만 아니라면 품질 괜찮고 가격 괜찮고 항상 만족도 높게 입어왔었는데요. 유니클로에서 영입한 팬츠 코듀로이 팬츠 JW 앤더슨 콜라보 제품입니다. 마침 지금 할인 가격이라 맛있는 가격에 데려온 바지인데요. 요즘 이렇게 다시 코듀로이 팬츠가 뜨고 있죠. 깔끔하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의 시프 팬츠고 코인 포켓을 제외하면 심플한 디자인이죠. 단추는 원단과 컬러감을 통일해줬고 오른쪽 엉덩이 쪽에 JW 앤더슨의 로고 를 자수로 새겨놓았습니다. 세로 방향에 골이 잡혀있는 것이 특징인 코듀로이 원단은 내구성과 보온성이 좋아 겨울에 사랑받는 소재인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면 소재를 사용했고 전혀 싼 느낌이 안 드는 원단감이더라고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오프라인에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인 76을 착용했는데요. 세미 와이드 핏 정도가 나왔어요. 허리가 살짝 컸지만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을 땐 수선까지 바로 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70, 73 사이즈도 있으니까 허리에 맞추실 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Y2K 트렌드가 돌아와서 그런지 코듀로이 팬츠가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던 아이템이고 브라운 컬러라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덕 컬러로는 베이지, 오프화이트가 있는데 오프화이트도 정말 예뻤습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소재인 만큼 코트랑 활용해서 톤온톤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겠고 숏패딩을 활용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바지로 소재감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캐시미어 니트 글러브인데요. 유니클로의 캐시미어 시리즈는 정말 유명하죠. 하지만 올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에는 9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장갑은 가격이 착하면서 컬러감이 예쁘게 뽑혀서 영입을 했는데요. 마침 할인까지 하고 있지 뭐예요. 아쉽게도 맨즈라인은 없어서 여성용으로 착용을 했는데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잘 들어갔고 손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맞을 거예요. 물론 니트이니까 잘 늘어난 소재입니다. 캐시미어로 짜여진 니트 글러브라서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데요. 다른 브랜드로 가면 최소 10만원 초반대는 나와야 정상인 퀄리티인데 가격 대비 정말 메리트 있는 아이템입니다. 장갑이 까슬까슬하면 개인적으로 손이 잘 안 가는데 이 제품은 되게 잘 쓰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따뜻한 계열 코트를 입을 때 톤온톤으로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유니클로가 이런 기본템은 잘 뽑아내긴 합니다. 무난한 기본 컬러부터 포인트 되는 레드, 오렌지 컬러도 있으니까 컬러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세컨즈에 방문을 했는데요. 에이세컨즈는 대학교 때 엄청 즐겨 입던 브랜드인데 그 당시 GD형과의 콜라보는 정말 센세이션했죠. 오랜만에 방문을 했더니 여전히 가격도 착하면서 적당히 트렌디한 느낌의 제품들을 잘 뽑아내고 있더라고요. 시즌감 때문에 구매하진 않았지만 스타디움 점퍼도 카라 부분을 가죽 처리한 게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구경하면서 입어봤던 아이템들 중에 핸드메이드 코트도 울 72에 캐시미어 7%로 약 80%의 울을 사용했는데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물론 저는 비슷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블랙 말고 베이지는 소재감도 괜찮고 정말 잘 뽑힌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한 아이템은 심리스 숏다운인데요. 플라이트 점퍼 스타일의 숏패딩인데 YKK 지퍼를 사용해서 퀄리티를 챙기면서 하이넥 디테일로 목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는 심리스로 미니멀하게 디자인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숏한 기장감이었습니다. 엉덩이가 드러나는 기장감이라 비율 좋게 코디할 수 있겠더라고요. 키가 작은 분들은 핏적으로 되게 만족할 만한 아이템이죠. 사이즈는 정 사이즈 95 착용했습니다. 보통 SPA 브랜드에서는 패딩을 만들 때 웰론이나 하스솜을 충전지로 쓰곤 하는데 프리미엄 다운 브랜드인 디보의 8020 덕다운을 사용을 했고요. 디보는 RDS 인증을 받은 다운을 쓰는 걸로 유명하죠. 동물학대를 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다운을 사용합니다. 겉감은 때가 잘 안 타는 폴리 원단을 사용했고요. 컬러감은 네이비인데 거의 블랙에 가까운 컬러감이에요. 팔이 막 길게 나온 것도 아니라서 키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 비율 좋게 활용할 패딩을 찾으신다면 에이세컨즈 매장에 방문하셔서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하이넥이 있어서 코디에 활용해봤고요. 기장이 짧은 숏패딩인 만큼 레이어드를 활용하면 맛있게 코디할 수 있으시겠죠? 세 번째로는 아르켓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가로수길점은 처음 방문을 했는데 공간을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아르켓은 코스와 함께 H&N 그룹의 상위 브랜드인데 둘 다 미니멀한 컨셉을 추구하는 건 비슷하지만 코스는 조금 더 트렌디함을 섞는 편이고 아르켓은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유행 타지 않는 기본 스타일을 추구하죠. 대부분 SPA 브랜드들은 사실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은데 코스와 아르켓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더현대 서울 아르켓 매장에 방문했을 때 너무
기본 스타일 위주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할 만한 게 많이 안 보였었는데 가로수길 매장에는 예쁜 게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리켓에서 영입한 아이템은 오버사이즈 테리 스웨트셔츠인데요. 앞쪽에 오버러크로 스티치 포인트가 있는 걸 제외하면 깔끔한 타입의 기본 맨투맨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핏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밑단 시보리가 골반에 걸쳐져 기장감이 짧게 느껴지는 게 매력이었습니다. 사이즈는 95 기준 S를 착용했어요.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아르켓답게 오가닉 코튼을 사용했는데요. 오가닉 코튼은 일반 면보다 수분 함유량이 많아 착용감이 괜찮다고 알려졌죠. 그동안 입던 기본 블랙 맨투맨이 너무 회져서 새롭게 구매를 했는데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손이 갈 것 같네요. 이런 기본템은 무조건이니까요. 흰 티를 속에 레이어드해서 코디하면 베이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템이고요. 이런 옷은 특히 아우터를 열고 심플하게 코디하고 싶은 날 활용하기 좋은 옷이죠. 마지막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캐시미어 블렌드 비니인데요. 스타일링할 때 컬러 비니가 있으면 모자로 포인트 주기가 좋거든요. 특히 저 같은 장발 헤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모자를 활용하면 좋더라고요. 제가 가진 비니 중에는 브라운 컬러는 없어서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원단이 상당히 좋은 걸 썼어요. 캐시미어와 메리노를 혼방해서 만든 원단을 썼는데 이마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까슬거림이 제 기준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모자라는 게 쓰다 보면 이 머리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좋은 울 소재를 사용했을 땐 통기성이 좋아 냄새를 잘 날려버리죠. 아크릴 비니는 아무래도 한두 번 쓰면 이 정수리 냄새가 배기 마련이니까요. 원사이즈로 나온 제품인데 얼굴이 긴 편인 저에게도 잘 맞았고요. 참고로 저는 군대에서 전투모 57호를 썼습니다. 비니의 매력은 역시나 따뜻한 감성인 것 같아요. 미니멀 브랜드 아르켓답게 깔끔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비니입니다. 감성 있는 코트 스타일을 연출하기에도 괜찮겠죠? 총 7가지 컬러감으로 나왔는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컬러들 위주니까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아르켓 매장에 방문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SPA 브랜드별로 이거 진짜 꿀템이다 싶은 것들을 쇼핑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SPA 브랜드들은 오픈 매장이 있어서 접근성도 훨씬 좋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